친구를 소개합니다. 으라차차 트럭 특공대 챔프 으라차 토토 토니와 빅. 그 친구들을 절대 빼먹을 수 없지. 챔프와 으라차는 조용한 시골에서 살지만 토토와 토니와 빅은 복잡한 도시에서 살고 있어. 그 친구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 맞아, 바로 그거야. 그 친구들은 모두 트럭이라는 거. 챔프는 시골에서 온 트럭이야. 챔프가 상자들을 얼마나 잘 받아내는지 아니? 우와, 챔프! 네가 최고야! 챔프와 쿠쿠가 나랑 친구들을 보러 처음 도시에 왔어. 도시에 처음 온 친구들이라 엄청 헤맸지. 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 같이 추자고 하는 건가? 얼쑤 신난다! 응? 왜 출발을 안 하지? 방금 뭐 하는 거야? 어서 출발해요! 알았어요. 역시 도시 차들은 기다릴 줄을 몰라. 맞아. 챔프가 자꾸 차선을 벗어났던 거 기억하니? 그 친구가 아직 마르지 않은 시멘트에도 빠졌었잖아. 나 그냥 내려가면 안 될까? 뭐야? 챔프 괜찮아? 아무튼 정말 대단한 하루였어. 으라차도 시골에서 온 트럭이야. 으라차가 도시에 처음 오자마자 문제가 있었어. 으라차에 실려있던 닭들이 모두 탈출해버린 거야. 정말 엉망이었어. 그 닭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마치 전쟁 같았지만 루키와 나, 로기가 으라차를 도와서 닭들을 모두 잡았어. 마지막까지 도망가는 닭을 잡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모두가 도와서 결국 닭들을 모두 잡을 수 있었어. 내가 막을게! 여기 내가 있지! 루키 잡아요! 좋아! 야! 루키! 알았어! 잡았다! 역시 우리 대단해! 토토는 노란색 견인차야. 토토가 아기 봉봉을 처음 만난 곳은 차고지야. 토토는 아기 차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하루는 토토의 견인고리가 고장나는 바람에 봉봉이 토토한테 하루 종일 붙어있었어. 하지 말라니까! 재밌다! 풀어줄게. 잠깐 기다려봐. 이상하다. 큰일이다. 풀리질 않잖아. 어떡하지? 빨리 학교에 가야 하는데. 토토는 어쩔 수 없이 봉봉을 학교로 데리고 왔지.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게. 자, 이번에 알아볼 곳은 여기예요. 이곳은 어딜까요? 극장이요. 영화를 보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이게 무슨 소리야? 토토, 혹시 네가 낀 거야? 아니야! 내가 안 꼈다! 토토! 그게... 가엾은 토토. 이 친구는 토니! 물건을 배달하는 트럭이야. 토니는 항상 상자들을 배달하느라 정말 바쁘지. 토니는 트럭에 정말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 네, 날 배달이 왔어요. 기다리던 물건이 왔어요. 배달 배달이 왔어요. 어서 나와 가져가세요. 랄랄라 나는 기쁨을 전해주는 배달부 랄랄랄라. 따뜻한 마음 전하는 나는 행복 배달부. 토니가 어떤 남자아이한테 상자를 잘못 배달했던 거 기억해?
보스 장난감이 어느 거더라? 아! 짐을 저렇게 많이 싣고 다니면 위험한데? 빨리 가서 말해줘야겠어. 아, 토니, 우리한테 배달한 건 어떤 거니? 아차! 이걸 거예요! 그래. 그 남자아이가 정말 실망했었지.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빅이 토니에게 그 남자아이한테 배달되어야 할 상자를 배달하겠다고 했었잖아. 빅은 정말 큰 컨테이너 트럭이야. 정말 커! 근데 왜 그렇게 커요? 멀리 외국으로 가는 큰 짐을 싣고 다니는 차라서 이렇게 크지. 배달하고 오는 길이 너무 막혀서 빅이 꼼짝없이 도로에 갇히고 말았지.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빅은 움직일 수도 없었어. 정말 도로가 꽉 막혔었지. 그런데 토니의 좋은 아이디어 덕분에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된 거야. 너희가 경적 소리로 시선을 끌어주면 내가 다른 차들에게 얘기할게. 알았어, 토니. 좋아. 하나, 둘, 셋! 요 길이 막혀 빨리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길이 너무 막히는데 서두르지 마! 잠깐만 좀 멈춰서서 노래 불러요! 세이! 교통규칙! 교통규칙! 다 같이 안전수칙! 안전수칙! 예! 와우! 토니야! 너는 정말 랩을 잘해! 자, 그럼 따라해봐. 요! 정지선에 멈춰야지 빨간 신호등! 정지선이 멍청하지 빨간 신호등! 빅만큼은 아니지만! 모두 트럭이지만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게 정말 멋지지 않니?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트럭은 누구야? 내가 도와줄게, 빅! 오늘도 토니가 즐겁게 배달을 하고 있네요. 노래하며 배워보는 교통규칙. 요! 차선을 바꿀 때는 방향지시등. 정지선에 멈춰야지 빨간 신호등. 정확하게 안 지키면 사고 나거든. 아, 컨테이너 트럭 빅이에요. 빅! 정지선을 넘어갔잖아. 정말? 정지선을 넘어가면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위험하잖아. 미안, 나도 모르게 그만. 얘기해줘서 고마워.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알았어, 조심할게. 다요! 토니! 기분 좋아 보이네.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있어? 오늘은 우리 꼬마 버스들이 모두 일찍 끝나는 날이거든. 그래서 이따가 자고지에서 신나게 놀기로 했어. 그랬구나. 토니, 너도 놀러 올래? 같이 놀면 재밌을 거야. 나? 오늘은 배달이 많아서. 아쉽다. 하지만 서두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우와, 잘 됐다. 그럼 이따 자고지에서 봐. 오늘은 좀 서둘러야겠는걸? 아빠, 아빠! 버스 장난감은 언제 오는 거예요? 빨리 가지고 놀고 싶은데. 금방 올 거야. 저기 온다. 배달 왔습니다. 와, 신난다! 근데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우리 애가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다고 보채는 바람에. 아, 그럼 빨리 드려야겠네요. 버스 장난감이 어느 거더라? 짐을 저렇게 많이 싣고 다니면 위험한데. 빨리 가서 말해줘야겠어. 토니, 우리한테 배달한 건 어떤 거니? 아차! 이걸 거예요. 그래. 그럼 좀 갈게요. 으라차, 거기 좀 기다려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빠, 빨리 열어봐요. 그럴까? 이게 뭐야? 버스가 아니잖아.
일도 다 끝났으니 어서 돌아가자. 어? 무슨 일이에요? 좀 전에 토니가 배달을 왔다 갔는데 배달이 잘못된 것 같아. 아이에게 줄 선물이었는데 어쩌지? 에? 토니가요? 토니한테 다시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아휴, 벌써 가버려서. 그럼 제가 토니를 찾아서 알려줄게요. 뭐? 정말? 그래줄 수 있겠니? 마침 일도 다 끝냈거든요. 문제 없어요. 그럼 부탁할게. 정말 고맙다. 고마워, 빅. 아, 다 했다. 빨리 끝나서 다행이다. 이제 버스 차고지로 가자. 토니! 토니! 빅!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찾았다고. 날 찾았어? 왜? 너 물건을 잘못 배달한 것 같아. 뭐라고? 그럴 리가. 잘 생각해봐. 꼬마 아이의 버스 장난감이라던데. 버스 장난감? 혹시? 어? 아, 그때였나봐. 아직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다시 갔다 오면 다이와의 약속이 늦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지금 버스 차고지로 놀러 가는 길이었거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내가 실수한 거니까. 그럼 내가 대신 배달해 줄까? 정말? 넌 그냥 버스 차고지로 가서 친구들과 놀아. 그래도 괜찮겠어? 괜찮다니까. 나한테 맡겨. 그럼 부탁할게. 걱정 마. 버스 장난감이다. 붕, 붕, 붕. 장난감을 가져다줘서 고맙다, 비. 멀리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전 가볼게요. 안녕, 꼬마야. 안녕, 비. 고마워. 아이가 좋아해서 다행이야. 차들이 많아졌네. 길이 막히겠는데. 같은 시간 차고지에선 토니와 꼬마 버스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좋았어. 우와, 대단해. 100점은 처음 봐. 이 정도쯤이야. 토니 진짜 잘한다. 맞아 맞아. 교통규칙대로만 하면 어렵지 않던걸? 그나저나 라니가 늦네. 곧 오겠지만. 그럼 이제 우리 숨바꼭질 하자. 좋았어. 차들이 너무 많네. 큰 길로 가야 되는데 끼어들 수 있을까? 영차. 부딪힐 뻔했잖아요. 이런, 미안해요. 어떡하지? 차가 밀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 왜 안 가는 거야? 거기 앞에 무슨 일이 있어요? 빨리 출발하지 않고 뭐해요? 큰일 났다.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다른 애들은 다들 차고지에서 놀고 있을 텐데. 어? 저건 빅이잖아? 빅! 라니야! 그런데 왜 그러고 있어? 큰 길로 나가야 되는데 길이 좁은 데다 내가 너무 커서 못 나가고 있어. 어떡해. 어머! 아이고, 앞에 안 가고 뭐해요? 네, 지금 가요. 미안해, 빅. 나 먼저 가야 해서. 다 찾았지롱. 못 찾을 줄 알았는데. 타이어도 결국 들켰구나. 저긴 아니다. 다녀왔습니다. 라니! 안녕. 토니도 있었네. 일 마치고 놀러 왔어.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는데 차가 너무 밀려서. 그것보다 빅이 더 걱정이야. 차가 너무 많아서 좁은 골목에 닫혀있더라고. 빅이라고?
응, 나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설마 나 때문에?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응? 빅이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대신 배달을 갔었거든. 빅한테 가봐야겠어. 어, 토니! 다시 가! 정말 길이 꽉 막혔잖아. 빅은 어디 있는 거지? 저쪽이야! 저러면 빠져나오기 어렵겠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저기 큰 트럭이 갇혔는데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아무도 관심을 안 주잖아. 뭔가 주의를 끌 게 필요한데. 토니 어떻게 좀 해봐. 아 그래, 얘들아 너희가 다 같이 경적을 울려줘. 너희가 경적 소리로 시선을 끌어주면 내가 다른 차들에게 얘기할게. 알았어 토니. 좋아. 하나 둘 셋. 뭐지? 길이 막혀 빨리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길이 너무 막히는데 서두르지 마. 잠깐만 좀 멈춰서서 노래 불러요. 세 교통 규칙. 교통 규칙. 다 같이 안전 수칙. 안전 수칙. 예. 어 이제 움직일 수 있어. 빅이 빠져나왔어. 우리가 해냈어. 도와줘서 고마워 다들. 뭘 이 정도 가지고. 무사히 빠져나와서 정말 다행이야. 빅 미안해. 괜히 나 대신에 배달을 하다가.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너한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난 기뻤는걸. 결국 걱정만 끼치긴 했지만. 걱정은 무슨. 고마워. 아 우리 같이 노래하면서 가볼래? 노래? 응. 나도? 자 그럼 따라해봐. 요 정지선에 멈춰야지 빨간 신호등. 정지선이 멍청하지 빨간 신호등. 그게 뭐야. 이게 아닌가.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정지선에 멈춰야지 빨간 신호등. 정말 서로 도운 토니와 빅이 정말 보기 좋네요. 토니는 빅의 넓은 마음씨가 고마웠답니다. 놀이터 반장을 뽑아요. 화창한 오후,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네요. 그런데 노는 모습이 좀 위험해 보이네요. 질서 있게 차례차례. 위험하잖아. 무서워. 아니야, 이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하지만 어? 아니야. 안 내려가고 뭐 하는 거지? 빨리빨리 가자고. 놀이터에서 놀다 다친 친구들이 정비소에 왔어요. 대체 너희들 어쩌다 이 꼴이 된 거야? 이게 다 스피드 때문이에요. 아유 내가 뭐? 타요랑 로기 때문이지. 뭐라고? 우리가 뭐? 아무래도 무슨 대책이 필요하겠는데? 좋을 수가 없을까? 아 그래! 다들 모였니? 네! 네! 무슨 일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놀이터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꾸 일어나서. 놀이터의 질서를 지켜줄 놀이터 반장을 뽑으려고. 놀이터 반장이요? 우와 멋지다! 귀찮게 반장은 무슨. 놀이터 반장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들 도와줄 거지? 야, 샬! 나도 반장 한번 해볼까? 에? 왜? 놀이터 반장이 되면 우리 마음대로 쌩쌩 달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아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야하! 토니, 너도 한번 나가보는 게 어때? 내가? 맞아. 토니, 넌 교통규칙도 잘 알잖아. 그래, 한번 해봐. 그런가? 하긴, 놀이터의 질서를 지킬 차는 나밖에 없지. 자, 그럼 후보가 되고 싶은 자동차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가 반장이 되겠다고? 내가 뭐 어때서? 아휴, 내가 나서길 잘했지. 자, 일단 라니, 토니, 스피드가 나왔구나. 또 나올 사람 없니? 아이, 저런, 어서 가서 치워야겠다. 자, 그럼 러비까지. 이렇게 네 대가 반장 후보야. 네! 그게 아닌데. 그럼 반장 후보들은 내일 각자 반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준비해줘. 네! 어쩌지?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후보의 발표를 시작할게요. 이제 시작한다. 꼬마 버스 라니!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예쁜 우리들의 놀이터 버스 차고지의 요정 라니입니다. 라니! 라니! 이야, 라니 준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자동차들이 절대 난폭하게 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를 엄청 예쁘게 꾸밀 거예요. 꽃무늬도 그리고 예쁜 색도 칠하고. 우와, 그거 좋은데. 라니 최고야. 그러니 저를 꼭 뽑아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치?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음껏 놀 수 있는 신나는 놀이터 번개처럼 빠른 차 스피드입니다. 멋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놀이터를 전부 경주장으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쌩쌩 달리게 만들겠습니다. 뭐? 그럼 반장이 있으나 마나잖아. 그리고 온 도시를 놀이터로 만들어서 맨날 맨날 놀 수 있게. 일단 내려가자. 왜? 아직 내 말 다 안 끝났단 말이야. 빨리 가자니까. 여러분! 역시 스피드는 엉뚱해. 꼬마 버스 타이어! 그럼 이번엔 세 번째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토니! 저건 빅이잖아. 분명 토니라고 했는데. 요 놀이터에 꼭 필요한 반장은 누구? 친구들을 지켜주는 반장은 누구? 토니만이 그런 반장 될 수 있다고. 스테이 꼬마트럭 토니. 꼬마트럭 토니. 다같이 반장은 토니. 반장 토니. 안녕하세요. 교통박사 토니입니다. 역시 토니라니까. 여러분, 요즘 놀이터 질서가 엉망입니다. 덕분에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전 놀이터에 확실한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안 지킨 차는 놀이터에서 못 놀게 하겠습니다. 와!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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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토니야. 믿음직한걸? 근데 좀 무섭다. 다들 토니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 샤엔, 어? 나 아무래도 불안해. 걱정 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자, 그럼 마지막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차 러비입니다.
청소하느라 바빠서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어떡하지? 어머? 너비는 혼자 나오네? 여러분, 전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를 못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안심하고 깨끗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열심히! 지금 저희를 따라오시면 최고급 엔진 오일을 나눠드려요! 녀석? 러비야, 어떡하니? 전 괜찮아요. 아, 할 수 없지. 얘들아,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자. 네! 이렇게 지저분하면 누군가 다칠지도 몰라. 어? 드디어 반장 선거 날. 투표를 마친 자동차들이 놀이터에 모여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반장은 누가 될까? 그럼 시작할게. 첫 번째 표는 라니! 없지? 어차피 난 안 되겠지. 아, 표가 이제 별로 안 남았네. 어? 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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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 라니? 러비? 야! 셋이 동점이잖아. 우와! 어디 보자. 마지막 표의 주인공은? 러비가 1등이라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는 모두 러비를 뽑았는걸! 그럼! 언제나 묵묵히 놀이터를 청소하던 러비의 모습을 보면서 러비가 꼭 반장이 돼줬으면 했어. 나도야, 러비! 축하해! 얘들아, 정말 고마워. 가장 중요한 건 러비처럼 놀이터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네. 러비야, 난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우린 놀이터를 아끼는 마음이 부족했나 봐. 아니야, 너희도 앞으로 같이 도와줘. 응. 그나저나 왜 난 한 표도 안 나온 거지? 야, 샤인! 너 대체 누구를 뽑은 거야? 아, 저 그게 난 네가 한 표도 안 나올 줄 모르고 러비를 뽑았지 뭐. 뭐? 결국 놀이터 반장은 러비가 됐네요.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를 잘 부탁해요, 러비 반장. 토토와 봉봉. 저기 일을 마친 견인차 토토가 보이네요. 아휴, 오늘도 정말 바쁜 하루였어. 토토! 타요! 어디 가는 길이야? 놀이터에 가는 길이야. 토토도 같이 갈래? 글쎄, 조금 피곤하긴 한데. 같이 가자. 정말 재밌을 거야. 그럼 그럴까? 타요다! 우와, 봉봉도 와 있었네. 누구야? 얘는 내 친구 토토야. 반가워. 안녕 토토. 봉봉이랑 놀자. 그래. 야호! 안녕 사요. 우리 손을 잡자.
그럼 타이어가 설레! 아, 거기서! 뭐야? 벌써 시작한 거야? 어? 잡았다. 그럼 이제 봉봉이 줄래? 잠깐. 근데 토토는 왜 같이 안 해? 어? 그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럼 우리 다른 거 할까? 그래! 그럼 봉봉이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잘 봐. 봉봉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시끄러워. 야기차들은 정말 정신 없구나. 나랑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토토가 학교에 가고 있어요. 빨리 가야겠다. 토토, 어디 가? 어? 봉봉이구나? 안녕. 근데 뒤에 이건 뭐야? 아, 이건 고장난 차를 끌어줄 때 쓰는 거야. 이게? 봉봉도 타고 싶다. 한 번만 태워줘. 안 돼. 이건 고장난 차만 매달 수 있는 거야. 한 번만. 우와, 됐다! 아이, 참. 하지 말라니까. 재밌다. 풀어줄게. 잠깐 기다려봐. 이상하다. 큰일이다. 풀리질 않잖아. 어떡하지? 빨리 학교에 가야 하는데. 안 되겠다. 일단 학교에 갔다가 끝나자마자 정비소에 가자. 좋아. 자동차 학교의 수업이 시작됐어요. 티치가 출석을 부르고 있네요. 로기. 네. 가니. 네. 타요. 네. 토토. 네. 네. 응? 봉봉도 왔어요. 봉봉. 학교에는 어떻게 왔니? 그게 견인고리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왔어요. 아, 그랬구나. 봉봉, 수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얌전히 있어야 해요. 알았죠? 네, 선생님. 자, 오늘은 우리 동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많은 건물이 있어요. 여기는 어딜까요? 병원이요! 맞았어요. 토토, 병원이 뭐야? 아픈 사람을 고치는 곳이야. 아, 그럼 정비소 같은 데는? 거긴 차를 고치는 곳이고. 여긴 소방서예요. 토토, 저기 뭐 하는데요? 저기서 소방차가 출동을 해. 출동? 출동이 뭔데?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가는 거지. 그럼 사이렌은 뭐야? 사이렌이 사이렌이지 뭐야? 토토,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죠. 죄송해요. 봉봉, 너 때문에 선생님께 혼났잖아. 얌전히 좀 있어. 알았어. 자, 이번에 알아볼 곳은 여기예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극장이요. 영화를 보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이게 무슨 소리야? 토토, 혹시 네가 낀 거야? 아니야. 나도 안 꼈어. 토토. 그게... 봉봉 때문에 이게 뭐야? 학교가 끝나면 당장 정비소에 가야겠어. 꼬마 버스 타요! 하나 누나! 하나 누나! 토토구나, 무슨 일이니? 연결고리가 고장나서 고치려고요. 어쩌지? 하나는 멀리 출장 가서 저녁 때나 돌아올 텐데. 뭐라고요? 큰일 났네. 근데 타요는 어디 갔어요? 아,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놀다 온다던데? 네? 토토, 봉봉도 놀이터 갈래. 안 돼. 하나 누나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자. 기다리자. 봉봉도 놀이터 갈 거야. 아이, 참. 그럼 잠깐만 갔다 오는 거다. 야호! 재밌다. 타요, 우리
안 돼! 이 상태로 미끄럼틀 타는 건 위험해. 그럼 술래잡기 하자. 안 돼! 그것도 위험해. 숨바꼭질은? 안 돼! 달리기 시합은? 안 돼! 에이, 너무해! 무조건 나 안 된다고만 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지!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놀지도 못해. 얼른 차고지로 돌아가자. 어? 시다 안 갈래! 봉봉 놀이터에 있을 거야! 어쩌지? 놀이터에 있으면 계속 놀자고 뗐을 텐데. 아, 그래! 봉봉! 오늘 학교에서 배운 장소들 궁금했지? 같이 가볼래? 정말? 좋아! 다행이다! 일단 놀이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토토는 봉봉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여긴 말이야,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여기가 바로 극장이야! 신기해하는 봉봉을 보자 토토의 기분도 조금 좋아졌어요. 여긴 어딘지 알아. 소방서 맞지? 그래, 맞아. 아, 아까 사이렌이 뭔지 궁금하다고 했지? 내가 가르쳐줄게. 잘 봐. 우와, 대단하다. 토토 정말 멋져. 아니,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토는 모르는 게 없다. 꼭 똑똑 박사 같아. 똑똑 박사? 응. 봉봉도 나중에 토토처럼 똑똑한 자동차가 될 거야. 뭐? 나처럼 되고 싶다고? 어? 토토, 왜 그래? 갑자기 몸에 힘이 안 들어가. 연료가 떨어졌나 봐. 얼른 충전해야겠어. 정말? 주위에 충전소도 안 보이고. 이대로 길에서 멈추면 큰일인데. 어떡해. 아! 봉봉 충전소 알아. 캐리랑 간 적 있다. 그래? 어느 쪽이야? 저쪽으로 가면 돼. 응, 알았어. 힘들어. 이러다 시동이 꺼지겠어. 토토 힘내. 이제 조금만 가면 돼. 힘내라 토토. 아자 아자 화이팅. 봉봉 좋아. 조금만 더 힘내자. 어? 충전소다. 토토와 봉봉은 무사히 충전소에 도착했어요. 아휴, 봉봉이 아니었으면 길에서 멈출 뻔했어. 고마워 봉봉. 아니야, 토토가 더 대단했다. 둘이 아주 친해 보이는구나. 정말 보기 좋은데. 그래요? 어? 봉봉이랑 내가 친해 보인다고? 아깐 그렇게 떨어지고 싶었는데. 토토, 충전 다 됐다. 어? 그래, 이제 가자. 어느덧 저녁이 되자 하나가 돌아왔어요. 봉봉, 이제 천천히 내려와 볼래? 안 돼. 토토, 이거 봐.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잘 됐다. 토토. 어? 하루 종일 정말 고생 많았어. 아까 봉봉이 떼쓰는 거 봤는데 정말 힘들었겠다. 이제 봉봉이랑 떨어지니까 홀가분하겠다, 그치? 와, 아니 그게... 자, 이제 봉봉도 집에 가야지. 내가 캐리한테 데리러 오라고 전화할게. 잠깐만요. 어? 네, 봉봉은 제가 데려다 줄게요.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느라 힘들었을 텐데 괜찮겠어? 네, 걱정 마세요. 봉봉, 그럼 갈까? 응, 좋아. 둘이 언제 저렇게 친해졌지? 아, 글쎄. 토토 피곤해? 봉봉 때문이구나. 아니야, 봉봉 덕분에 하루 종일 얼마나 재밌었다고. 정말? 응. 봉봉도 토토랑 같이 있으니까 진짜 진짜 좋았다. 우리 앞으로도 그럼 친하게 지내자. 응, 당연하지. 봉봉과 토토는 이제 서로 떨어졌지만 마음만은 굳게 이어졌답니다.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요.